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성경 내용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걸 얘기하지. 뭐 역사비평 같은 거를 잘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좋은데, 근데 그것도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해지고 뭐 이제 참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질문해서 옛날에는 뭐아 그거 뭐 믿어 이렇게 하면 다 했는데, 요새는 안 믿어지면 이제 떠나거든요. 이제 뭐 그러면 믿어가 아니라 우리가 설명해 주는 사람 훨씬 더잘 받아들여요, 복음을.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청년애가 약간 이제 이런 이렇게 그책 읽기 좋아하고 이렇게 인문학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책 그리스도 로마 종교 신약성서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한테 공감을 많이 해요. 아, 또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기독교가 뭐 새롭게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자, 장단점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가 제 느낌이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 많이 했잖아. 아, 세상이 너무 죄악되고 막 했는데, 요새는요, 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왜 저럴까 하면서. 교회가 사실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건 항상 기점이 성서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없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성서를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축자 연관서, 기계 연관서 이렇게 다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서 주절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보수, 극우 보수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좀 땅을 칩니다, 땅을. 어떻게 저렇게 뭐 설교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뭐 저희 이제 교단에 계신 분들 보면 뭐그 순수한 마음은 알겠는데, 아, 우리가 뭐 아무도 배우지 못한 저기 뭐야 농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문맹자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설교가 저기 미얀마나 이런 데서 먹혀요. 오히려 그런 설교가 제가 한 설교보다 훨씬 낫고, 제가 저도 이제 미얀마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그때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이것만 얘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거기는 그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역사 피해를 얘기하면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능과 은혜, 믿고 이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거기 뭐 문명도 좀 많고 제3세계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사회도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데, 거기에 맞게 교회가 그 음식을 이제 잘 가공해서 이렇게 조회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요새 뭐 분위기 따라서 맛집 찾아가잖아요. 성서 말씀도 좀 문학과 어떤 이런 인문학적 이런 걸 통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 36쪽에 마태복음 이게 봤을 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다, 이 부분에서 그들은 예수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포스트 콜로니얼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더 바이블, 그러니까 후기 식민주의 시대에서의 성서 해석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하면서 이 마태복음 본문을 제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이제 지상대의 명령,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모멘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구호로 사용이 됐는데, 뭐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그 선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당하는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이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서부 그 무사 두베라는 그 여성 신학자가 이제 포스트 콜로니아 후기
식민주의 이후의 성서 해석에 대한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서부 사하라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 선교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 백인 선교사가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린 기도를 했다.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는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백인 선교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이었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 선교가 항상 제국주의와 연관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했고, 제가 이제 기독교 신학 논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썼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알고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제 건국된 지한 200년 됐나요? 그죠? 원래 그 아메리카, 지금 미국 그 아메리카가, 노스 아메리카가 사실은 그 원주민들의 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연구에서 들어가서 대대적인 학살을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들이 이제 그때 기독교인들이 했던 사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원주민들은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원주민들 살해하는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냐. 왜? 성서에 보니까 뭐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 다뭐뭐뭐 그냥 다 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땅을 뺏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축복인데 그 논리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막 원주민들 이제 그뭐 보호구역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뭐 지원도 해주지만 그 원주민 선교 나가신 분들이 너무 그 사람의 삶이 비참해요.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최소 이렇게 뭐뭐그 뭐라 그러죠? 그 생계는 이제 보장해 주는데 다 이제 마약에 찔려 살고 꿈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별당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Conquest of America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미국의 정복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자, 누가복음 한번 보면, 자, 입사 30세 엠마오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엠마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누가복음은요 특수 자료가 거의 3분의 1이나 돼, 3분의 1. 누가복음에서 누가에만 누가복음 전체 분량이 24장이잖아요. 8장 정도는 누가에만 나온 특수 자료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 비율이. 여러분 누가에만 나오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세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야기. 다른 복음에 안 나와. 오직 누가에만 나온 이야기. 아까 얘기했 그 삭개오 얘기. 그죠? 누가에만 나오죠. 그다음에 그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그것도 누가에만 나와. 부자 나사로 얘기. 그것도 누가에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탄생 때 목자의 이야기, 목자. 목자가 등장하는 거, 그다음 여관으로 가는 그 얘기도 누가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누가 보면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나타난 사건들이 많은 부분이 누가 보면 나와요. 굉장히 좀, 누가는, 근데 순서는 마태보다는 마가의 순서를 많이 따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 문체를 사용해서, 아마 이제 신약성서 기자 중에서 최고죠. 아마 히브리서 기자와 비슷할 정도로, 최고였던 문장력과 단어력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옛날에 누가 썼느냐. 누가 썼을까? 그래서 의사 누가로 갔어요. 의사 누가. 바울의 동역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에 나오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 특별히 무슨 병 고치고 이럴 때.
근데 이제 오늘 학자는 뭐냐면 누가였던 고급 단어 사용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도 한글도 이렇게 좀 문장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고급 단어를 한글에서는 이제 한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인데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우리 복음서에서는 그 저자를 정확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뭐 마태도 우리보다 세리 마태라 하지만 아닙니다. 몰라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뭐 베드로의 통역자 해서 마가 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보통 이제 애제자 또는 이제 뭐 사도 요한으로 얘기하지만 학계는 모른다.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고대 세계에서는 일단은 이제 연대 자체가 만약에 마가가 70년 쓰였다면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바울도 죽었고 다 베드로 다 이미 죽은 시대고 그 거의 동역자들도 마태 누가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체나 사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썼다고 봤을 경우에 이게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좀 그러나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마가가 썼다라고 했을 때 이 마가를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그 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마지막에서 그 거의 뭐 엄청나게 길게 엠마오로 가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36절에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14절 36절 여자들은 이미 믿었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하였다. 38절에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푸느냐. 요한복음하고 좀 비슷해요. 이 말은 그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도마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거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41절에 너무 기뻐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셔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21장의 그 갈릴리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걸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이렇게 잡수시고 44절에 내가 전에 너희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어떤 율법과 예언서 시편 날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뜨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준비 단계가 엠마오였던 그 사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된 날에 죽은 사람을 가운데 살아나야 하신다. 46절.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비슷한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승천을 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는 분명히 제가 16장 9절서부터 20절 후대 삽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삽입했냐면은 11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들이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걸 얻을 것이오 하시고 쭉쭉 하시면 이제 그걸 주시는데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은 아까 그 누가복음 안 했는데 49절에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럼 너희는 이렇게 오는 이유에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가 이게 마가하고 확연히 구현되는 게 마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걸로 설정을 하죠. 누가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는 언급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승천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우러보냐 이렇게 얘기를 꾸짖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첫 장이 연결되죠. 예루살렘 성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편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요? 교회 편집상에 요한복음이 끼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아니,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도행전 시간을 뭐 나중에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우면 이제 항상 기억해 둘 게 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속편이다. 맞죠? 속편, 전편. 아니, 어떻게 되나? 전편, 후편 이렇게 되는 거죠. 1부, 2부 이렇게 됐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요한복음은 간단히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20장 19절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으라 말씀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또 안 배웠는데 한번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자, 20장 보면은 이제 도마가 의심하는 게 24절하고 29절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0장 30절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느낌은 어때요? 느낌은? 이 느낌은 그냥 이게 요한복음이 끝난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21장에 다시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고기를 잡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세 개 질문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 시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김문영 교수님은 이걸 이제 같은 이거 뭐 부록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걸 이제 부록으로 많이 봐요. 네, 부록으로. 그래서 부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도 후대에 삽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어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좀 더 열려 있어요. 아, 뭐 이게 같이 쓸 수도 있다. 일단 사본상으로도 같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서에 그를 좀 중심으로 봤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손민호 사모님 오늘 뭐 오늘은 질문이 없으세요? 오늘은? 아 그래도 여기서도 하셔야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이거 팔쪽 우리 책 보면은 제가 하라고 한 거 있죠? 그 저기 뭐야 이거 책 읽고 하는 거 이거 시간을 잘 들으셔가지고
네. 3쪽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책에서의 네. 그 네. 네. 그냥 뭐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좀 이렇게 한번 길게 써 보세요. 얘가 뭐 사회적 이게 좀 불려 이렇게 해 놓은 거는 뭐 좀 이렇게 쉽게 쓰라고 해 놓은 건데 이게 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그걸 갖다가 한 한쪽에서 A4 한쪽이나 두쪽 정도. 예. 근데 자기 소개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 소개. 예. 핵심 낱말 다섯 개. 그다음에 수로업 소년 주문 세 가지. 그다음에 5번이 자기 생각하는 책의 개권의 장점. 6번이 자기 생각하는 단점. 책 요약. 이 책 요약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내 친구에게 15분 동안 이 책에 대해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아, 이 책은 어떤 책이야? 그렇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15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약 3쪽 분량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냥. 그 다음에 이 책의 어떤 수업 내용을 위한 어떤 평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다섯 부씩 복사를 해서 저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은 요걸 우리가 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여러분들이 그 책 읽은 거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다쓴 다음에 대리 다쓴 다음에 이게 남발하는 거는 다쓴 다음에 대답 안 하는 순서대로 중간에 하는 거예요. 아,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우리 3쪽에 나온 순서를 제가 쭉 해놨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내용을 다 한 다음에 대답을 쓸 거 아니면 쓰다가 핵심 낱말 쓴다. 핵심 낱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낱말 쓴 이유를 이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줄거리 그러니까 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 사시면 뭐 됩니다. 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같이 더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그 54쪽 읽어보세요. 54쪽 여기 54쪽 보시면